손석구는 공작기계 전문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입니다. 해당 회사는 매년 수십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배우로 활동하기 이전부터 경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취미로 연기하는 배우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었지만 취미라고 하기에는 다양한 곳에서 매우 좋은 연기를 보여줬죠. 그리고 현재는 대표이사직을 맡아 경영에는 관여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석구는 이라크에서 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해병대에 가고 싶었으나 부모님의 걱정으로 육군에 입대했다고 하며 기왕 군대 가는 김에 많은 걸 경험하고 싶어 이등병 때 자이툰 부대에 자원해 이라크로 파병을 갔다고 합니다. 참고로 보병은 한 명만 뽑는다고 하며 연기하면서도 그렇게 높은 경쟁률은 뚫어본 적이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손석구는 중학생 때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갔으며 시카고 예술대학에서 미술과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실력 또한 매우 유창한데요. 카지노 촬영을 위해 손석구, 이동희, 허성태 배우는 촬영지인 필리핀에서 합숙을 했다고 합니다. 배우들은 손석구 영어 실력에 매우 놀랬다고 하죠. 참고로 손석구는 허성태한테 영어 발음을 직접 지도받았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손석구는 카지노 촬영을 위해 본인이 맡은 역할 외 다른 배우들이 맡은 역할의 캐릭터 분석까지 해놨고 분석한 걸 토대로 피드백을 주었다고 합니다. 손석구는 평소에 거친 말이 오가는 액션 연기에 끌리는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가 활동했던 작품들을 몇 개만 살펴보자면 연애에 빠진 로맨스, 나의 해방일지, DP 등이 있습니다. 손석구는 범죄도시2로 처음 액션 연기에 도전했다고 하죠. 손석구는 범죄도시2 촬영을 위해 체중 증량 같은 외적인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손석구는 범죄도시 촬영을 위해 10kg 이상을 증량했고 태닝만 무려 1년 동안 했다고 하며 이로 인해 피부가 많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중을 증량하는 과정에서 촬영 전에 부어도 되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좋았다고 합니다. 이동희는 예전에 일이 없을 때 집에서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반쯤 열린 문틈으로 이동희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죠. 당시 죽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돌아봤고 그 사이 캐릭터는 이미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동희는 그때 본능적으로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죠. 뭐가 아니지도 모르고 그게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동희는 게임도 졌고 아버지의 신뢰도 잃었다고 합니다. 이동희는 당시를 회상하며 게임 속 몬스터가 아버지랑 비슷했던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동희는 응팔에서 나오는 소방차 댄스를 위해 3달 정도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쌍문동 세 친구들 중에서 가장 춤을 잘 췄던 사람은 고경표였다고 하며 고경표는 과거 YG 연습생 출신이어서 잘 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동희의 트레이드마크는 장발과 수염입니다. 수염과 장발을 하지 않은 모습과 비교했을 때 사람의 이미지가 확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동희는 카지노에서 정팔 역할로 등장하며 정팔의 수염을 직접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취미식 선배님과 나이차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한 장치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동희는 드라마 촬영이 끝난 후 인터뷰를 위해 수염을 밀었는데요. 최민식은 수염이 없는 이동희를 보고 수염 미니까 사람 같다, 깔끔하게 하고 다녀라 라고 말해줬다고 하며 손석구는 코수염이 있는 동희를 너무 오래 봤다, 없는데 있는 줄 알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동희는 해가 바뀔 때마다 타로 같은 걸 본다고 합니다. 이동희가 응답하라 1988 오디션을 보기 한참 전에 타로카드 점을 봤었는데 타로카드에서 올해 테마는 응답이 될 것이다 라는 문구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응답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여겼다 라고 생각했지만 오디션을 보고 난 뒤 갑자기 그때 타로카드 본 것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최민식 배우는 메소드 연기로 유명하며 이 메소드 연기는 대본 리딩을 할 때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의 올드보이 대본 리딩을 들어보면 최민식은 범죄와의 전쟁에서 허세 100%의 최익형 캐릭터를 위해 10kg 이상의 살을 찌웠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맘 편히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라는 겸손한 감회를 밝혔지만 촬영 종료 후 찌웠던 10kg을 서서히 감량해야 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중년 배우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죠. 참고로 최민식은 살을 찌우게 된 과정을 두고 권리보단 방치에 가까웠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악마를 보았다 속 사이코패스 살인마 연기를 한 최민식 배우는 촬영이 끝난 뒤에도 남다른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영화 촬영 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저씨가 최민식한테 반말을 하며 친근함을 표하자 최민식은 이런 씨발 왜 아무한테나 반말 찌그려? 라고 생각이 들어 본인도 놀랬다고 합니다. 이후 최민식은 그 순간 나한테 선택함을 느껴 다시는 살인마 연기를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악마를 보았다에 야 씨발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네? 대사 한마디는 모든 관객을 얼어붙게 만드는 장면 중 하나였죠. 영화 신세계 캐스팅 당시 최민식 배우는 이정재를 캐스팅했다고 하는데요. 최민식은 이정재한테 전화를 걸어 나 최민식인데 오랜만이다, 말 짧게 할게, 너 나랑 작품 하나 같이 하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전화에 놀라면서도 기뻤던 이정재는 시나리오를 읽고 바로 출연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정재는 최민식의 제안을 받을 당시 아 내가 민식 형님이랑 작품을 같이 하다니 라고 생각하며 기분 좋은 설렘을 느꼈다고 하죠. 참고로 캐스팅 당시 최민식이 했던 저 말은 너 나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 현재도 신세계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최민식은 카지노에서 차무식을 연기했습니다. 카지노에서는 극중 차무식의 다채로운 얼굴을 구현시키기 위해 3D 기술을 활용하여 최민식의 얼굴을 데이터화하고 배우의 얼굴에 기술을 접목시켜 최민식의 30대에서 40대 시절을 만들어냈습니다. 참고로 최민식처럼 얼굴 근육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배우의 경우 더욱 고도의 작업 과정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허성태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악역을 많이 맡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허성태의 모습을 험악하고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녀 감성을 가진 배우라고 합니다. 같은 오징어 게임 출연자 안호팜은 생긴 건 무섭게 생겼지만 마음은 예쁜 사람이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연기 조언도 해주고 고민도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허성태의 첫인상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허성태한테 붙여진 별명이 바로 허블리라고 하죠. 허성태는 77년생으로 원빈과 소지섭이랑 동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권상우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리다고 하죠. 한 일화로 허성태는 사임당이라는 드라마에 3회 정도 특별 출연을 했는데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는 도중 송승헌이 다가와 선배님 편하게 하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송승헌은 권상우랑 동갑으로 허성태보다 한 살 형이며 허성태는 그때 너무 당황했다고 합니다. 아는 형님에서 허성태는 인상 때문에 겪은 일화를 풀었습니다. 허성태는 삭발을 하고 여러 작품에서 활동을 했는데 어느 날 삭발을 한 상태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화장실이 2층에 있어 볼일을 보고 내려오던 도중 올라오는 사람하고 마주쳤는데 마주친 사람이 허성태를 보고 엄청 놀랬다고 합니다. 참고로 허성태도 같이 놀랬다고 하죠. 허성태는 영화 밀정에서 송강호한테 딱이 맞는 하이수 역할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 딱이 맞는 장면은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허성태가 판단하길 딱이 맞는 장면을 넣으면 임팩트도 살고 극중 송강호 역할의 심리도 더 잘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 허성태가 직접 감독에게 아이디어를 내고 송강호를 3박 4일 동안 설득해 간신히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실제 촬영 때 총 8대의 풀파워 딱이를 맞았지만 정말 하나도 아프지 않고 오히려 행복했다고 하죠. 이규영은 어릴 때 쉬리를 보고 최민식 연기에 감명을 받아 14살 때부터 연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민식이 나왔던 동국대를 갔다고 하며 최민식의 모교에서 연기를 배우고 싶었다고 하죠. 참고로 이전에 경희대학교 연극영화과에 합격하였으나 자퇴를 하고 반수 후 동국대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이규영은 최민식을 2021년에 처음 만났다고 하며 최민식한테 25년 만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이 본인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죠. 이규영 배우가 연기 장인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 하나는 체중 감량인데요. 이규영은 작품에 들어갈 때마다 대략 10kg씩 체중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드라마 보이스 때는 9에서 10kg 정도 감량했고 영화 나의 독재자 때는 무려 14kg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촬영했을 때 먹는 걸 워낙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때는 평상시대로 찌웠다고 합니다. 참고로 14kg을 감량했을 당시에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수영을 하거나 조깅을 했다고 합니다. 이규영은 대학 시절 때 연기 공부에 있어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동국대학교 재학 당시 수업 시간에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남들이 한번 발표할 때 세 번 이상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영화사의 프로필을 돌렸다고 하며 100여 곳을 돌아도 오디션 볼 기회가 거의 없었으나 가까스로 영화 김씨표르기에 목소리 출연 기회를 얻었다고 하죠. 또한 연습 중에 대본이 있다면 잠들기 전에 꼭 다시 읽는다고 하며 연기를 연습할 땐 극 상황에 맞는 분위기의 곡을 들으며 감정을 잡으며 연습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규영의 목표는 관객이 믿고 볼 수 있는 배우가 되는 게 목표이며 시간만 허락된다면 매체와 무대 모두를 겸하고 싶다고 합니다.